안녕하세요. 오늘은 어금니 임플란트를 할때두 개의 픽스치를 심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자연체 어금니의 크기와 뿌리의 개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파노라마 사진에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앞니이고, 그 다음 두 개의 치아가 작은 어금니이고, 그 다음 두 개의 치아를 큰 어금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저골 속에 고정되어 있는 부분을 치근, 즉 뿌리라 하고 잇몸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치관이라고 하죠. 음식을 맷돌처럼 갈아내는 역할을 하는 큰 어금니는 보시다시피 위아래 할것 없이 치관의 크기가 작은 어금니보다 훨씬 커서 대략 두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CT 사진을 보시면 앞니나 작은 어금니는 뿌리가 하나이지만 위에 큰 어금니는 무려 세 개의 뿌리가 커다란 치관을 받치고 있고, 아래 큰 어금니는 두 개의 뿌리가 역시 커다란 치관을 받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 큰 어금니는 두 개의 길쭉한 뿌리가 나란히 배치되어 그 둘레가 뼈와 단단히 고정이 된 힘으로 가로로 넓적하고 커다란 치관을 지탱하고 있고, 위에 큰 어금니는 역시 길쭉한 세 개의 뿌리가 삼각형으로 배치되어 세로로 넓적하고 커다란 치관을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처럼 앞니나 작은 어금니 임플란트를 한 경우에는 뿌리와 픽스처가 똑같이 하나이지만, 큰 어금니 임플란트를 한 경우에는 윗니의 경우에는 세 개의 뿌리가, 아랫니의 경우에는 두 개의 뿌리가 받아야 할 힘을 픽스처 한 개가 혼자서 다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가 세 개의 뿌리를 가진 자연치아이고 아래가 한 개의 픽스처를 심어서 임플란트를 한 경우라면, 음식을 씹게 되면 이 사진처럼 길쭉한 두 개의 뿌리가 받아야 할 힘을 동그란 픽스처 하나가 혼자서 다 받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동그란 픽스처 하나를 심어서 과연 그렇게 될수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사진의 그림입니다. 자, 두 개의 녹색 선 사이가 치저골의 굴폭이 되겠고, 이만한 크기의 치관을 두 개의 길쭉한 뿌리의 둘레가 뼈와 고정이 된 힘으로 받쳐주고 있으므로 뿌리의 둘레가 클수록 고정력이 좋은 것이죠. 자, 여기서 빨간선으로 표시한 동그랗고 커다란 픽스처를 심어서 임플란트를 하게 된다면, 픽스처 역시 둘레가 클수록 고정력이 좋은 것이므로 픽스처와 뿌리를 서로 비교해 봤을 때 픽스처의 둘레가 뿌리 둘레보다 훨씬 작아서 그 둘레 차이가 이만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픽스처는 고정력에 비해서 과도한 힘을 받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혹시 이 그림이 이해 안 가시면 이 그림을 보시죠. 왼쪽 그림을 보시면 여기 세 개의 원이 있습니다. 자, 내부의 작은 원은 지름이 r이므로 그 둘레가 원의 공식에 따라서 πr이고, 따라서 두 개의 합이 πr, πr 해서 2πr입니다. 바깥의 큰 원은 지름이 2r이므로 그 둘레가 2πr입니다. 즉, 현재 상태에서도 큰 원의 둘레와 작은 원두 개의 둘레 합이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원이 지금보다 커지게 되면은 커진 만큼 바로 큰 원과의 둘레 차가 되는데, 동그랗게 모양이 커진 경우에는 둘레 차가 얼마 되는지 금방 알수 없지만, 이렇게 길쭉하게 모양이 커진 경우에는 그 둘레 차가 무려 이만큼이 된다는 것이 그림상으로 바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길쭉한 두 개의 뿌리가 동그랗고 커다란 픽스 하나보다 훨씬 고정력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체 큰 어금니는 뿌리가 이렇게 크다랗게 하나로 되어 있지 않고 두 개로 갈라져 있는 것이죠. 그래야 뼈랑 고정이 되는 둘레 면적이 이만큼이 늘어나서 뿌리가 더 힘을 쓸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큰 어금니 임플란트는 이런 이유로 픽스처가 과도한 힘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임상에서 임플란트는 10년 이상의 수명을 장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큰 어금니에 임플란트 한 경우에 동그란 픽스처 하나를 심어서 하는 종래의 방식대로 하면은, 아무리 굵은 픽스처를 심어봤자 어차피 과도한 힘을 받아서 임플란트의 수명이 자연치아의 수명보다 짧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골폭이 좁은 경우이죠.
이렇게 골폭이 좁은 경우에는 작은 픽스츠를 심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둘레차가 너무 심하게 나서 왼쪽보다 훨씬 픽스츠가 과도한 힘을 받게 되죠. 게다가 일체형이 아닌 조립형을 심는 경우에는 나사가 풀리거나 부러지고, 또 픽스츠나 지대주가 부러지는 조립형의 문제점이 지름이 작음으로 더 빨리 나타나게 되고, 또 게다가 과도한 힘까지 받음으로 임플란트가 얼마를 못 쓰고 타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를 심자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를 심었을 때보다 임플란트의 고정력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되죠. 물론 자연치보다는 못하겠지만 골폭이 좁아진 현재 상태에서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골폭이 넓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것은 어떤 픽스츠를 심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만약 일체형 픽스츠를 심는 경우라면 큰것 하나를 심지 말고 일부러 작은 것두개 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야 임플란트의 수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원리는 아까 살펴봤던 대로인데, 이 자구 눈의 지름이 이렇게 커지기만 하면은 자구 눈두 개의 둘레 합이 큰 눈의 둘레보다 커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작은 픽스츠의 지름 D가 큰 픽스츠의 반지름 R보다 크다면 두 개의 둘레 합인 2πD가 큰 픽스츠의 둘레인 2πR보다 당연히 커지게 되죠. 따라서 작은 픽스츠 두개 심는 게큰거 하나 심는 것보다는 고정력이 세다는 것이 수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 임상에 적용시켜 보면은 그 효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커서 놀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지름 3.5mm 픽스츠를 두 개를 심고 왼쪽에 지름 5mm짜리 픽스츠를 하나 심는다면은 오른쪽의 고정력이 왼쪽보다 1.4배, 즉 40%가 더 큽니다. 이것은 지름 7mm짜리 픽스츠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의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반면에 조립형 픽스츠를 심는 경우에는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작은 조립형 두 개를 심은 경우에도 같은 효과가 있지만 지름이 작은 조립형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굵은 조립형 하나를 심는 것도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픽스처가 과도한 힘을 받아서 임플란트의 수명이 짧아지는 문제는 전혀 개선이 안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이유로 큰 어금니에 임플란트를 할 때는 두 개의 픽스츠를 심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특히 골폭이 좁아진 경우에는 무리하게 굵은 픽스츠를 심으려 하지 말고 골폭에 맞게 작은 픽스츠 두 개를 심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술 방식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픽스츠를 심은 실제 임상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아직까지 일체형이 나오지 않은 시절이라서 기존의 조립형 두 개를 심었던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아래 어금니에 임플란트를 해놔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주변이 다 자연치입니다. 그리고 뿌리의 길이와 모양을 봤을 때 상당히 길고 또 커져 있기 때문에 심는 힘이 원래 강한 분이라서 하나를 심었다가는 금방 탈이 날 걸로 봅니다. 골폭은 좁아졌지만 길이는 괜찮으므로 조립형 두 개를 깊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지대주를 연결한 모습입니다. 일체형을 못 심어서 아직도 아쉬운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아래 큰 어금니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젊은 환자라서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래 지나가는 신경 때문에 픽스츠의 길이가 짧은 것을 심을 수밖에 없고, 또 위에 큰 어금니가 제법 밑으로 내려와 있어 지대주의 길이가 짧아지므로 나중에 크라운의 유지력이 문제가 될수 있어서 더욱더 두 개의 픽스츠를 심어야 합니다. 역시 일체형이 없던 시절이라서 조립형 두 개를 심었고 크라운까지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조립형의 문제점은 완전히 피해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두 개를 심어서 심는 힘을 분산시켜 놓았으므로 조립형의 문제점이 덜 나타나고 또 늦게 나타납니다. 만약 일체형을 심었더라면 수명이 더 늘어났을 텐데 못 그래서 많이 아쉬웠죠. 그러나 지금은 속이 차있는 일체형을 심어서 조립형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일체형 두 개를 심은 임상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위에 큰 어금니 임플란트를 해놔야 되는데 무리하게 굵은 픽서치를 심으려 하지 않았고 골폭에 맞게 일체형 두 개를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것이 일체형 픽서처입니다. 뒤에 조립형 픽서처처럼 속이 파져 있지 않고 꽉 차 있죠. 그래서 크라운을 해놓습니다. 뒤에 굵은 조립형 픽서처보다 임플란트 수명이 더 오래 갈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래 어금니에 임플란트 한 경우인데 보시다시피 위에 맞닿을 치아가 튼튼한 4인치입니다. 그래서 일체형 두 개를 심기로 했고 이렇게 심었고 크라운까지 해놓습니다. 두 개의 일체형 픽서처가 앞으로 뿌리 역할을 오랫동안 잘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큰 어금니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 두 개의 픽서처를 심는 이유는 첫째로 임플란트의 수명을 늘려주기 위해서이고 둘째로 조립형의 문제점을 줄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골폭이 좁아져 있는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두 개를 심어야 할 거고 만약 속이 꽉 차 있는 일체형을 심는다면 임플란트의 수명이 확실히 늘어날 것입니다. 이번에는 작은 어금니에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골폭이 넓은 경우인데요. 큰 픽서처를 심을 수 있으므로 뿌리와 서로 간의 둘레차가 나지 않아서 픽서처가 과도한 힘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데 다만 심는 힘이 강한 환자는 조립형의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은 골폭이 좁아진 경우인데 작은 픽서처를 심음으로 뿌리 간의 둘레차가 제법 나서 픽서처에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자연차보다는 수명이 짧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름이 작음으로 조립형의 문제가 왼쪽보다 더 빨리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두 개를 심을 수도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일체형 하나를 심어서 조립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임플란트의 수명을 늘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앞니의 경우에도 작은 어금니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앞니 부분의 치조근은 통상적으로 골폭이 매우 좁아서 굵은 조립형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앞니 부분에 임플란트 할 때는 조립형의 문제가 가장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얇은 조립형을 심지 말고 이 사진처럼 이렇게 일체형을 심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편 저번 영상에서 기존의 조립형 임플란트는 디자인상의 문제로 나사가 쉽게 풀리거나 부러지고 또 교합이 낮아져서 잘 안 씹히게 되고 심지어는 픽서처나 지대주가 부러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은 해결 방법이 있다 그랬고 그래서 오늘 그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큰 어금니에는 두 개의 픽서처를 심자는 것이었죠. 저는 이것을 알기 쉽게 1 플러스 1 수술 방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방식을 적용을 해봤는데 효과는 좋았지만 기존의 조립형으로는 임플란트 수명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두 개를 심어서 과도한 힘을 안 받게 해놓아도 조립형에 문제가 나타나면 제대로 효과를 다 보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기존의 조립형 시스템을 완전히 버리고 일체형 온바디 시스템으로만 시술을 한 지가 벌써 5년째입니다. 따라서 1 플러스 1 방식은 조립형이 아닌 일체형으로 해야만 완전히 효과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임플란트의 수명이 제대로 연장이 됩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간의 임상 결과도 그렇고 또 이론상으로 봐도 그렇고
큰흑염증 임플란트를 할 때는 기존의 수술 방식을 버리고 이제 원 플러스 원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임플란트의 수명을 지금보다 더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원 플러스 원 방식 말고도 임플란트의 수명을 추가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시작으로 임플란트의 수명을 늘리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시간이 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